안녕하세요. 그루브기타입니다. 이번 강의는 톰보이 장재훈님 버전이고요. 이거 오늘은 이제 네 마디만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해요. 이제 후원 받아서 찍는 강의고요. 제가 지금 학원 일이 되게 좀 바빠가지고 8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연습할 시간이 안 나가지고 네 마디만 간단히 이제 지금 하고 내일 또네 마디씩 진행해도 곡이 좀 짧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일반 곡 강의도 이제 또 내일부터는 다시 찍을 거고, 오늘까지 하루만 쉴 예정입니다. 자, 아무튼, 제일 처음에 약지 손가락으로, 이제 그, 장재윤님께서 중지로 하는지 약지로 하는지가 영상 제일 첫 부분이 이제 검은 화면이어가지고, 손가락이 뭔지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아마 중지 아니면 약지일 건데, 편하신 거 하나 선택하셔서, 3번 줄 4프렛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해서, 가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. 이두 개가 동시에 소리가 나도록 눌러진 상태에서 2번 줄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. 그 다음 1번 줄과 6번 줄 개방. 아, 카포는 네 번째 칸에 카포 꽂고 조율은 스탠다드 튜닝입니다. 그래서 점을 먼저 치고 2번 줄, 6번 줄, 중지 손가락으로 3번 줄 3프렛 누르면서 두줄 같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떼면서 하셔도 됩니다. 장재훈님이 어떻게 했었더라? 잠시만요. 떼면서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, 제 기억에는. 아까 영상 잠시만요.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고 가보겠습니다. 아예 빼시면서 가시네요. 장재훈님은 이런 식으로 뗐다가 붙였다 하면서 소리를 두 개가 여기가 이제 반음 차이여가지고 약간 불협화음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화음처럼 안 들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. 그래서 다음 2번 마디에서 엄지로 올려주면서 2번 줄과 6번 줄, 엄지는 3번 줄 6번 줄 3프렛,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을 누르면서 세 줄, 2번 줄, 3번 줄, 6번 줄, 점 한번 더 치고 약지 떼면서 세줄 치고 점 치고 2번 줄, 6번 줄, 여기까지가 2번 마디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연주해 보면 이런 느낌의 연주가 되겠죠. 자,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3번 마디에서는 개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죠. 그리고 5번 줄 한번 더 튕기고 2번 줄, 5번 줄 튕긴 다음에 중지 손가락으로 3번 줄 3프렛을 또 눌러주면서 여기서 떼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장재현님 영상을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손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볼수 있는데요. 영상 찍으신 거랑 이제 녹음하시는 거를 따로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소리하고 좀 손모양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 소리 위주로 이제 악보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니면 이제 불협화 음정이 나도 화음을 그냥 쳐도 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그냥 누른 상태로 쭉 연주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다음 4번 마디에서 이 3번 손가락으로 3번, 5번 줄 3프렛을 눌러주면서 1, 2번 손가락으로 3, 4번 줄에 2프렛,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을 눌러주면서 네 줄. 이 화음이 되게 좀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. 장재용님께서 일단 이렇게 치셨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. 새끼만 뗀 다음에 엄지 퍼커시브 하면서 어택을 이제 넣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점 치고 이번 어택에서는 1번 줄까지 나게. 그 다음 좀 쉬었다가 왼손 떼면서
장재훈님이 많이 하시는 이렇게 쓸어 올리는 이런 자세 하고 E7 코드입니다. 이렇게 이제 다음 코드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. 3, 4번 마디 천천히 연주해 보면 지금 바빠서 이만 줄여야 되겠습니다. 내일 또 다음 부분 강의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. 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